시운 토지 요여야 기업인 진진이로다. 맞죠? 시경에서 말하기를 복숭꽃이 곱고 고우며 고울요자 복사꽃이 참으로 발갛게 곱고 고우며 그 잎이 진진하도다. 복숭나무 잎이 무성한 거죠? 무성할 성할 진짜입니다. 성하고 성하도다. 지자 우기에 이기 가인이라 하니 지자가 돌아가매 그 가인에게 마땅하다고 했으니 지자란 말은 그 규수입니다. 시집가는 규수를 지자라고 했어요. 이 여자란 뜻이죠. 이 여자가 돌아가매 돌아간다는 것은 시댁으로 시집을 가는 것을 우기라고 합니다. 시집에 가매 그 집사람에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 가문을 빛내고 시댁에 가서 모든 일거일동 규범이 있게 잘해서 집사람에게 다 마땅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시부모나 또는 시댁 친정 뭐야 시댁 식구들한테 주남 도요편입니다. 친한 시에 주남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일 첫 말이에요. 주남 소남 하는 거기에 나오는 도요편에서 나오는 거죠. 지자란 말은 그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자죠. 이 여자 그 뜻이고 우규란 말은 시집 간다는 말이고 우규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방에 것이 저 당귀가 있죠. 당귀 약에 당귀도 그래서 당귀입니다. 당귀라는 약명은 우규에서 나온 말이요. 본초 강목에 보면은 당귀 약초가 어디에 좋죠? 특히 여자에게 가장 좋은 거요. 이 규자를 여자 우기 여인을 상징하고 여인에게 가장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타당하다는 말이에요. 당귀가 요거냐면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남은 정이라야 제일 좋고 정 여는 피가 제일 유주거든. 그러니까 정보다는 기로 말이야. 기 그래서 기혈입니다. 남은 보기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이고 여는 보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면 보혈주사 빠질 필요가 없어요. 당귀 천궁을 많이 자시면 보혈주사보다 몇십 배 좋은 겁니다. 당귀 천궁만 따려보면 냄새가 향내가 참 좋고 쌀뜨물처럼 하얗게 푸니 어떻게 좋은지 말이죠. 내가 먹어보고 반했어요. 여자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남자도 먹으면 좋거든. 저혈압은 좋거든요. 거다 잉모초까지 넣으면 그게 이제 옛날 궁중에서 쓰던 그 약이라요. 잉모초 당귀 천궁. 그것을 똑같이 이 천궁 당귀 잉모초도 내나 여자한테 이롭다고 해가지고 잉모초입니다. 여자가 어머니 아니오? 어머니 이 세 가지를 병합하면 어린애 못난 사람도 어린애 낳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원기가 커져가고 그렇다 해서 이 화제를 주가지고 먹었더니 말이야. 얘가 또 생겨가지고 애를 또 띠니라고 욕받다고 하던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옛날 궁중에서 여자한테 가장 좋은 것이 당귀천궁 잉모초입니다. 그래서 당귀라요. 여자 여인 우기 위에 제일
좋다 해가지고 타당하다 해가지고 당깁니다. 지자가 돌아가면 이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시댁 사람에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기 가인이 후에 가의 교 국인이니라. 그 집사람에게 마땅하게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가에서 나라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느니라. 시운 이형 이제라 하니 그는 소와 육소편입니다. 옆에가 적혔네요. 발음이 풀이름 육자요. 육소편이라는 편에서 나온 말인데 형제 다 마땅하게 형제 간에 우애를 하고 형제 간에 잘 가정을 잘 꾸려가고 형제 간에 친목하는 거죠. 형에도 마땅하고 아오도 마땅하다고 했으니 형과 아오에게 마땅한 후에 가에서 나라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은 전부 다 가정에서 붙어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시가 개설 수신제가 사이라. 두시가 다 수신제가의 일을 말했습니다. 두시는 주남 도요시하고 소아의 육소시하고 옆에다 적었죠. 육소라고. 이 치국이 변제 기중이어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문득 그 가운데 있거니 그 가운데랑 하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가운데입니다. 거기자 가운데 중자 기중이란 말이 제가요. 제가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수신 제가 하는 하필 구지어 국제야. 어찌 반드시 나라에 구할 것이냐. 나라는 범위가 넓고 가정은 범위가 좁으니까 좁고 넓은 것 뿐이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국가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지요. 명덕만 밝혀서 마음이 밝아지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밝아지면 뭐든지 다 해요. 자기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를 통치하는 것도 마음만 밝아지면 환히 뭘 잘 알면 말이죠. 사리에 밝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죠. 시의 운 기불특이라 정시사국이라 하니 그까지가 칩니다. 치에 이루되 그 거동이 사특하지 않음이라. 특자요. 사특할 특자. 그릇되지 않음이라. 그릇될 특자요. 어떻게 썼어? 이상하게 썼네. 마음심이 있네. 마음이 잘못됐구만. 특이라. 사특하다. 그릇될 특자요. 그 시는 조풍이라는 시요. 조풍 치구편. 비둘기 치자. 조풍 치구편에 나온 거죠. 정시 사국이라 하니 사국을 다 바로 잡는다 했으니 사국이라 하선 동서남북 동서남북 모든 사방의 나라를 잘 바르게 한다 했으니 기 부자 형제가 족법이 후에 민이 법지하라. 그 부자와 형제간이 좋기 법을 받을 만한 후에야 백성들이 법받게 된단 말이야. 자기 가정에서 부자 형제가 나를 숭배하고 나를 본뜨고 나를 법받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내가 정치하면 백성들도 나를 법받는단 말이야. 법지란 말이 법받는다는 뜻입니다. 법을 받는단 말이죠. 따른다는 말이죠. 순종한다는 말이죠. 법받는 것은 순종하고 나의 교훈을 따르는 거죠. 법지란 말이 법받는다는 뜻이에요. 족법도 내나 그 말이고. 차이 치국이 제재 기간이라.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집을 다스림에 있다고 말함이니라. 기불특은 지시 수신 사이요.
그 거동 있자, 거동이 그릇되지 아니한 것은 다만이 몸을 닦는 수신의 일이다 말이죠. 수신 제가 하는 정시사구간 즉 천하가 불란평이라. 이 사방의 나라를 평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천하를 평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구간 사방의 나라는 바로 천하지요. 천하, 천하를 다 평천하를 하는 거라 말이죠. 이 인부의 지어자하고 사람의 아버지가 됐을 때는 사랑에 그치고 이 인자의 지어 효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면 효도에 그치고 이 인형의 지어 구하고 사람의 형이 되면 우애에 그치고 동생을 사랑하는 거죠. 이 인재의 지어 공이 후에 사람의 동생이 되면 공손 그러니까 형우 제공이라고 하지요. 동문선심에도 나옵니다. 부자 자효, 또 군이 친충. 이게 참, 이게 기강이 잡히면은 뭐 세계 평화도 되고 국가가 평온하고 사회가 명랑해져. 부자 자유, 군이 친충, 또 부창 부수, 형우 제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많은데 다 좋을 게 없죠.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효도하고 임금은 의로하고 친아는 충성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처음에 하면은 좋은 말이면은 따라줘야 하거든. 또 그것이 이제 남편은 뭐야 부인은 따라주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냐. 벗길은 부우는 보인이라. 부모들은 인으로 도와야 돼요. 상마를 서로 해야 돼요. 벗과 벗끼리는 충고를 해주고 서로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어진 그 착한 일로서 찾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회가 명랑해집니다. 공자의 이 소위 유교 법통은 다 저기에 있죠. 저렇게 해서 이 사회가 평온하고 국가가 다스리고 세계 평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강을 바로잡게 하는 그러한 교법이죠. 문왕 오지하고 조금 다르죠. 약간만 다르죠. 같은 건데. 그렇게 한 후에 민자법진이 백성이 스스로 법받음이니 가견 사국이 자취여 정이요. 사방의 나라가 스스로 정에 나아가고 바른 것에 나아갈 추자요. 나갈 추자 흠이에서 잘 안 보이죠. 이 추자요. 불대 악어 정탄이라. 내가 저쪽으로 가서 저 상대방에게 가서 저 타인을 바르게 함을 기다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저쪽으로 가서 치정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그 말이죠. 사는 이 국여 천하로 합석이라. 네 번째는 국가와 천하로서 합하여 해석함이라. 소위 평천하가 제치 기국자는 이른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이 노로이 민이 흥요하고 윗사람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받들면 백성이 효도에 일어나고 노인당을 지어서 노인들을 양로원이나 뭐 그런 것도 다 하나 제도인데 늙은 사람을 늙은이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효도하려고 하거든. 늙은이를 천대하면 아들딸이 그걸 보고 또 내가 늙어지면 또 아들딸이 나를 또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부모를 잘 받드는 사람이 또 며느리한테 효도를 받는 거예요.
상이 장장이 민이 흥기하고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며 백성들이 또 공손에 우애를 하고 어른을 잘 받드는 공손을 일으키게 되고 공손 제자요. 상이 휼거이 민이 불패라. 윗사람이 위에 임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고독한 사람을 돌봐주며 휼자는 근심할 휼 도와줄 휼자요. 구원할 휼. 휼 그래요. 고독한 그 올 때 갈 때 없고 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며 백성들이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배반할 패 그래요. 불패라. 배반이라 해서는 반동을 일으키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것을 배반이라고 하죠. 배은망덕. 배반을 패자요. 시의로 군자유 혈규지 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혈구의 도가 있나니라. 젤 혈자죠. 젠다. 잣대를 가지고 길이를 알아보는 재는 거죠. 글자도 참 이상한 글자 다 나오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별별 것이 다 나오네. 이자는 잣대를 가지고 재한다는 혈자요. 재혈. 이자는 법구자라고 하죠. 이것은 요즘에 잣대 같은 것이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런 그 도량형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인데 규구 같은 거. 그런데 혈구라고 하는 것은 혈구는 내가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미루어서 나가는 그러한 도리를 혈구라고 합니다. 노노와 장장과 혈규가 출교가 고가 원직 효제자 삼자니 늙은이를 늙은이로 함과 어른을 어른으로 함과 고독한 이를 돌봐주는 그것이 원래 곧 효와 제와 자. 노노는 바로 효고 장장은 제가 되고 출구는 자 아니요? 효제자 세 글자니 지시 변각 문법이라. 다만 문법을 변각했을 뿐이다. 문법을 변해서 글자를 달리 했을 뿐이다. 혈구 두자가 가장 묘함이니 다만 자신상으로 붙어서 자신상으로 향하여 미루어 갑니다. 미루어 나가는 것이 혈구거든요. 제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마음이 괴로우면 저 사람 마음도 괴로운 줄 알고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도 불편한 줄 알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기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가 싫은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서 그렇게 알아주는 그 마음이 혈구라요. 여기에서는 이걸 말하죠. 서서. 충서할 때 이 서가 바로 서자가 바로 혈구죠. 추기를 하는 거죠. 이 서자는 추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루어서 기소부력을 울시어 인인이라. 공자의 말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공자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한 그 관용을 용서하는 거죠. 두남 두는 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혈구라요. 예.
문득 친불 중생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 가지가 다 차별이 없음을 문득 알 수 있도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엄경에 그 말이 나오는데 마음이 밝아지면 부처고 마음이 어두워진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거든. 마음을 깨치면 부처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없는 도리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혈구 도에 의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둘이 아니다 말이죠.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러한 그 사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혈구거든요. 자타 둘이의 도리를 실현하는 거죠. 이겁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런 도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혈구구 도거든요. 그만합시다 이제.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이나 또는 저 부처님 깨달은 부처나 또는 일반 중생들이나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차별이 없다고.